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찬양에 동참해 주신 여러 가정들 대단히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으로 넘어가겠는데요. 마태복음은 28장까지 구성되어 있어서 좀 긴 책이기도 합니다. 해서 1단락으로 10장까지만 강의를 하도록 하고 또 다른 책을 가져와 하다가 또 한텀 쉰 다음에 마태복음 강의를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마태복음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쭉 처음에 열두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지난주 설교를 조금 복기해야 될 그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해서 지난주 설교에 대해서 많이들 잊었겠지만 우리 본문을 한번 보면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자, 35절, 9장 35절이죠. 제가 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로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하신 3대 사역이었어요. 첫째는 가르치시고, 둘째는 전파하시고, 셋째는 치료하시는. 해서 우리 교회 3대 비전도 사실 이 본문을 기초로 재정이 되고 또 만들어졌죠. 하니까 우리 3일교회 성도들은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한 본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역의 행위를 왜 하셨는가? 36절을 한번 보십시다. 36절을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 다 펴고 계시죠? 예, 같이 합독해서 한번 여기까지 들리듯 큰 소리로 복창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6절 다 같이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3대 사역을 하시게 되었던 근거입니다. 자, 그런데 36절을 잘 보시면 무리를, 그런 무리들을 보시고 첫째 뭐 하셨어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단어 기억나시죠?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근거가 되고 구원의 시작이 되는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연민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런데 이는 그들이, 두 번째 개념을 차용해서 목자 없는 뭐같이 양같이. 그래서 목자와 양의 개념을 말씀하셨죠. 근데 이것은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배경으로 한 이미지 차용이에요.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에 보면 구약의 그런 백성들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그 당시 목자는 당연히 누구여야 맞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들의 주된 직무가 뭡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선포된 대로 삶으로 살아내고 그래야 되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오히려 그들을 여러 가지로 탄압하고 억압하고 짓눌러서 그들의 상태가 어떻게 됐는가를 잘 보세요. 36절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고생하며 기진하다는 상태는 반복적인 짓이겨짐과 바닥에 내 동댕이 치는 듯 취급을 당하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아, 이런 목자로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목자,
완전한 목자. 목자와 양의 관계는 뭘 설명하기 위한 거죠? 그렇습니다. 목자는 첫째 주된 직무가 양들의 건강한 꼴을 찾아서 꼴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맹수가 달려들면 다윗처럼 밤새 잠 못 이루고 맹수와 싸워주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래야 될 목자들이 오히려 양떼들을 수탈하고 징벌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깊은 연민을 가지시고 이들에게 참된 목자를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오신 목자가 누구라는 설명을 이 표현을 통해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된 목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딱하게도 예수님이 오셨던 이 1세기 시대에도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만행은 여전했습니다.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그건 목자로서의 무시무시한 범죄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을 우민화시키고 맹목적으로 복종을 시키고 상상할 수 없는 잘못된 안내를 통해서 온 성도들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목자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첫째는 바른 꼴을 먹이고 두 번째는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웅덩이가 없는지 이들이 정신없이 막 독초를 먹지는 않는지 그런 길을 피해서 이게 목자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37절을 잘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여기 추수할 것은 하고 뭐가 빠졌죠? 정말 많대. 정말 많대. 이 단어가 빠졌어요. 그리고 대 일꾼이 적으니 이 대라는 말은 그러나 일꾼이 적다. 그래서 이거를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추수할 것은 정말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일꾼이 적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태가 왜 추수라는 개념을 차용했을까요? 이 추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기초에서 항상 세 가지 추수를 기억할 수 있는 그림 이미지예요. 첫째, 유월절. 유월절. 두 번째, 맥추절. 세 번째, 수장절입니다. 근데 이 세 절기가 커다란 하나의 카테고리를 이루고 있다는 거 지난주 설교를 들어보면 기억이 날 거예요. 유월절은 뭐죠? 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맥추절은 뭐죠? 보리, 첫 보리를 거두는 절기예요. 맥추절이죠. 그래서 이것은 신약으로 넘어가면 오순절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치신 그날에 교회가 이 땅에 장엄한 모습을 드러내죠.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는 교회의 탄생을 알리면서 동시에 바로 맥추절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 수장절, 감사와 기쁨. 그럼 이걸 한번 연결을 해보시라고요. 이 추수의 개념은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추수의 개념은
그냥 무작정 배낭 메고 땅끝까지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커다란 의미에서는 추수의 일원인 것은 맞는데 그것만을 단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추수할 일꾼을 청하라는 말은 토탈리티, 양떼를 어떻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돌봐야 되는가, 이게 토탈 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구제도 들어가고 가르침도 들어가고 다양한 역사가 녹아지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10장으로 넘어와 이제 열두 제자를 임명하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호흡을 끊고 보통 우리가 사복음서 해요. 그죠? 예. 마태, 마가, 누가, 마지막 복음서가 뭐예요? 예,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족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를 묶어서 뭐라고 부르기도 하죠. 혹시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건 뭐 기초니까 다 알겠죠.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공간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공통의 관점을 갖고 기록한 책이다, 그 말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그런데도 이 세 복음서를 따로 띄어서 비교를 해보면 아주 큰 차이점이 또 드러나요. 그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마가도 썼고 누가도 썼어요. 그런데 이 마가의 기록과 누가의 기록을 오늘 본문과 옆으로 펼쳐놓고 비교를 해보면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는 일부러 다르게 썼어요. 다르게 썼을 때는 의도를 갖고 다르게 썼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지금 말씀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르게 쓴 의도에 대해서 이해를 갖지 않으면 오늘 마태는 무슨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은 건지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가 아주 설명을 쉽게 드릴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책 참고 안 할 테니까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똑같이 열두 제자를 파송해요. 파송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마태하고 그 다음부터 기록의 형격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마가나 누가는 파송해놓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를 상세하게 다 기록을 해요. 그게 마가와 누가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마태는 파송 이후의 기록을 싹 빼버려요.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태는 뭘 기록하냐 하면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고. 자, 여러분 잠깐 앞을 보실까요? 무슨 얘기인가요, 전부 다? 예, 그들을 보내는데 그들이 돌아와 이런저런 보고 기록 안 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기록을 빼버렸어요. 그리고는 무슨 기록을 하냐면 대신
그들이 가서 살아낼 전도를 하면서 감당해야 될 현장의 험악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너희들이 직장에 나가면 이런 조롱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그 거리로 나가면 이런 공격을 받을 것이고 사람들이 너희들을 체포할 것이고 그래서 심지어는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주일날 이제 예배 이렇게 마치고 저 문으로 쫙 쏟아져 나가는 우리 청년들의 성도들의 뒷모습을 보면 마냥 즐겁지만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야, 저들이 또 저렇게 예배 드리고 충만해서 나가지만 당장 부딪혀야 될 일상은 얼마나 공고할까? 얼마나 비애스러운 아픈 현장들이 많을 것이며 고통의 시간을 직면해야 될까? 그게 현실이니까. 누구든지 그걸 피해서 살 수는 없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똑같은 마음으로 마태의 손길을 통해서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를 보냄이 양떼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리고 이리가 득실거리는 현장은 이런 현장이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있자니까 마음이 쫙 가라앉죠. 낙심이 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29절을 보세요. 29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30절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뭘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 무시무시한 현장만, 현실만 직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뭐까지도 다 세고 있다? 아, 난 이 본문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어젯밤에.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모니터로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자기 머리털 개수 다 알고 계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있어요? 사람이 참 우스워요. 자기를 자기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자기 머리털 개수도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안위와 보호를 어떻게 비유해서 약속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리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죠. 우린 정말 내가 정말 필요한 게 뭔지도 잘 몰라요. 그러고 막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게 필요한 건 줄 알고. 우린 잘 몰라요. 이 본문을 읽어라니까 너무 깊은 안위가 되는 거예요. 야, 이런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10장으로 건너가서 앞부분을 좀 다시 보십시다. 예수께서 1절이죠.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자, 열두 뭘 불렀다고 되어 있죠? 제자를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얻어 가셨어요. 주셨다라는 말은 그 권능을 위임했다 그 뜻이에요. 권능을 위임했다. 자, 그런데 2절이 중요합니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1절에서는 열두 뭐라 그랬어요? 제자라 그랬죠. 제자는
넓은 의미에서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제자로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뭡니까?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를 좁은 의미에서 2절에서 다시 재정의해서 불러요. 이것이 마태의 최초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2절을 잘 보세요. 열두 뭐라고 불렀어요?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막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가 가는 사람은 안 돼요. 철저히 부름을 받아서 보냄을 입은 자인데 이 사도들입니다. 우리 이 사도라는 말은 단회적으로 이 당시에만 사용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일부 잘못된 비성경적인 집단에서 신사도 운동이라는 걸 벌려요. 예수님의 열두 사도 외에 그 이후 사도 바울 말고는 다른 사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부분은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그래도 우리가 열두 사도가 누구누구인가 한번 이름 정도는 한번 입에 걸르고 지나가 볼 의미가 있습니다. 2절부터 열두 사도의 이름이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인 요한 빌립과 바돌룸의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죄인 출신, 세금원 출신, 또 민족주의자, 독립운동하던 사람, 그리고 별의별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이 다 모집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시대에 어디서나 어디든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엘리트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5절을 잘 볼까요? 5절을 한번 전체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네. 자, 이것이 아주 어려운 본문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면서 참목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인데 왜 마태를 통해 이런 글을 쓰게 했을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역시 예수님도 결국은 민족주의 편견에서 몸 벗어나는 것인가? 분명히 또 다른 성경에는 그것도 마태의 기록인데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여기까지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썼나요? 같은 사람이 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문을 이제 갈등적 본문이라고 그러죠. 한 사람이 썼는데 관점이 다른.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에요. 강조가 다를 뿐이에요. 그러면 마태는 먼저는 유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끝에는 모든 민족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희망찬 결론으로 마태복음은 마감이 되죠. 그러면 여기는 왜 이랬는가 이 말이에요. 여기는. 자, 이것은 구약적 배경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도의 숫자가 모두 몇 명이에요? 열둘이에요. 이 열둘이라는 숫자는 지파의 수요, 이스라엘 국가의 수요, 장차 교회의 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둘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매우 중요한 기초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둘이라는 수를 통해서 먼저
이스라엘의 회복을 전제하고 그들에게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공증하고 확증하는 의미에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민족들을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이분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공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숫자가 중요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이름 중에 가룟유다는 나중에 자결을 하잖아요. 그럼 사도의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결혼이 생겨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1장에 제비뽑기를 해서 누굴 뽑아요? 예, 마띠아를 뽑아요. 그래놓고 마띠아가 무슨 일을 했다든지 역할을 했다든지 하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나요? 그냥 열둘이라는 숫자를 채운 것뿐이에요. 그만큼 열둘이라는 수를 성경은 유난히 강조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열두 지파로 형성된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로, 영적인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로 오신 것을 공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민족이 유난하거나 특별해서가 아니라 순서상 이들에게 먼저 그것이 공증이 된 이후에 그 복음이 이제 이방을 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의미를 마치면서 6절을 보십시다. 6절.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여기 가면서라는 말은 현재 분사예요. 그러면 이 명령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효합니까? 안 합니까? 유효하죠.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방금 우리는 사도도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아닌데 그래도 유효한 이유가 뭐죠? 이것이 예수님의 이 귀한 사역이 계속 확대되고 이방의 지경을 넘고 오늘날 순종되어야 될 중요한 근거가 뭐죠?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교회는 누구의 터 위에 세워진 겁니까? 그 열두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도들은 계승적 차원에서 될 수 없지만 교회는 그 위에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로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뭘 갖는 겁니까?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사도성. 다시 한 번만. 사도성. 사도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땅에 미처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루어내지 못했던 남은 사역들을 누가 해야 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까? 교회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한 지체로서 그 사명을 이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즘처럼 대면할 수 없는 이런 환경에 교회론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함께 모일 때는 그래도 교회 같고 으쌰으쌰하고 이 스킨십이라는 게 참 교제적 의미에서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건 부득이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웃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어려움을, 고통을 감내하는 거지만 우리가 대면을 하고 손을 맞잡고 함께 한다는 것은 교회론적 가치에서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럴 수 없지만 우리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건 예배드리는 공간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성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일상에서 가르치고 일상에서 전하고 일상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료하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라는 개념은 그런 의미에서 종합적인 개념이에요. 그냥 캐리어 가방 들고 지역으로 가서 하는 것도 추수의 한 액션인 것은 분명하지만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선교론적인 본질, 교회론적인 본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정리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가슴에 찡한 다가오는 은혜는 뭐냐 하면 우리의 살아낼 일터의 상황, 캠퍼스의 상황이 매우 지금 참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 머리털까지도 센 바가 되었다.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을 약속하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 한 주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3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